148,1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은 동사는 중소형 IT 기기의 디스플레이 및 기구물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필름 전문 기업임. 2019년 푸크푸머, 2020년 폴더블 특수보호 필름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 및 디스플레이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함. 동사의 최종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EP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휴대폰용 데코 필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투명한 접착이 필요한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옵티컬 필름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음. 대시 휴대폰용 데코 필름은 삼성전자와 중화권 아포에 양산 채택되어 공급하고 있으며, 광학용 필름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음. 대시 산업용 테이프 및 데코 필름 사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법인과 데코 필름 장비를 제조하는 일본 법인 등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 재무 대시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데코 필름과 사출 필름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광학 필름 판매 호조, 베트남 법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잡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외화 관련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광학 필름의 수요 증가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적용 확대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세경 하이테크의 시가총액은 16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85위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1178만 4,281 주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퍼은 5.9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0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9배, 155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4번지억 원, 20억 원, 1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1번지억 원, 35억 원, 227억 원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6번지 08% 쌓인이고 유보율은 2535.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0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3-0.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5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0.7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00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1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종가는 13,750원이며 주가가 세경 하이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종가는 13,750원이며 주가가 세경 하이테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세경 하이테크는 거래량 77,41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585주, NH투자증권에서 7,531주, 메릴린치에서 5,845주, 한국증권에서 5,59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55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6,106주, NH투자증권에서 5,75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71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342주, 한국증권에서 4,01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55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70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경 하이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